이런 상품은 이것도 다 거기 가면 다 있는데 이게 절기 상품이라 그 시즌 지나면 안 팔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렇게 가셔서 파티 용품 코너에 가시면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뭐 거의 첫 시간에 애들한테 이런 거 수업을 해요. 요즘 애들은 코드가 재미라는 코드가 있어요. 재미를 그렇게 밝혀. 그래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진지충이라고. 아무개 선생님 진지충이에요. 그건 재미없다는 거야. 그래서 첫 시간에 요 정도 준비를 하시면 그 또 이 비장의 무기 요 정도면 애들이 환장을 하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쳐다봐. 이게 무슨 표정이에요? 애쓴다. 치근한 거지. 머리를 허연 것이 웃기려고 애쓴다고 그래서 치근하게 바라봐요. 치근하게 보는 사람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이게 먹고 들어가는 게 이게. 이런 제 소품들 좀 준비하고 살자. 손가락 같은 지시봉 말고 이 정도는 돼야 지시봉이지. 지금 대한민국 교권산 랭킹 1위가 씨발 소리 듣는 거예요. 졸음에 깨우다가 내가 졸음 실수했어요. 졸지 않죠. 자는에 깨우다가 자는 애들이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를 몰라. 집인지 PC방인지 교실인지 모르고 누가 흔드니까 친구가 흔들지 않고 씨발 그런 거. 근데 거기 보니까 선생님이 서 계시네. 앞으로 깨울 때도 이렇게 무기를 이런 무기가 귀에다 갖다 대. 이게 5학년 되셔서 애들 자꾸 이해 안 되니까 그거 화가 나는 거야. 이렇게 저 귀에다 싹 대주면 눈뜨기 전에 웃기 시작해요. 이걸 그래서 뽀로로를 일명 뭐라고 한다? 뽀통명이라고. 뽀통명. 뽀통명. 읽으신 우울감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우울감을 공격할 수 있는 그 배틀구가 간단해. 도서관과 뭐? 자전거. 게다가 이제 학부모 지원을 받는 것이 절실하다. 지원을 받는 게 그래서 3월에 담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부모 총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저작권 수리로 드릴 테니까 이거 편집해서 3월 겨울방학 때 한 열흘 쉬죠. 방학하고 한 열흘 쉬셨다가 내년 준비를 하셔. 이런 파워포인트 그대로 들고 가지고 학부모 총회 준비하십시오. 이게 제 이게 학부모 총회 자료집이에요. 책이 한 권. 왜? 낯선 행동을 하는 그 뒤에 바로 누가 있어? 학부모가 있어. 그래서 학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애를 케어할 수가 없어. 애를 카페에 다 있어요. 학부모 총회 검색하시면 보시고 돌려서 여기 학부모의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고 학부모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지금 저는 명함을 생활지도 부장할 때 명함을 학부모 총회 오는 모든 분들께 다 드려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주말에도 전화하지 않냐 밤에도 전화하지 않냐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 어떻게 시달려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학부모들의 낯선 행동도 다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선생님을 괴롭히는 학부모는 뭐 하지 않는다. 지으시오 자살하지 않는다. 우리가 학부모에게 시달리는 것은 지금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냥 기댈 사람이 담임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인 거지. 네, 네. 강병하다 자살한다. 아, 전나. 강병 살인이란 말도 있고, 일본은 이미 강병 자살이란 말도 있고, 살인이란 말도 있고.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죽고 싶을 때는 없던데 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 오죽하면 제가 상담 받겠어요?